어떻게 했길래 빳빳하게 서 있고 벼가 이렇게 잘 됐냐고 그 얘기를 물어보는 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고생한 만큼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수확량으로 따지면 10%에서 한 20% 정도는 차이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농사꾼이 농사가 잘 되면 그마저 더 좋은 게 없다고 봅니다. 저는 평택시 현덕면 항산 산길 13번지에 사는 그리고 여기 고시가리 단지장을 맡고 있는 이종범입니다. 아버지 거하고 제가 같이 농사 지니까 한 7만 5천 평 정도 돼요. 제가 본격적으로 한 거는 5년밖에 안 돼요. 미호하고 상광을 심었어요. 그거 빼고 나머지는 다 고시가리예요. 그 아시는 지인분이 분열박사를 쓰더라고요. 그분도 처음 쓰는 건데 빈 봉지를 하나 들고 왔어요. 우리도 한번 뿌려보자 라고 해가지고 봉지에 전화번호가 있더라고. 거기에 궁금해가지고 후배하고 거기를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고 나서 나는 그때 뭐를 심어놓고 시기가 늦었어요. 근데 후배는 시기가 딱 맞아가지고 그거를 야 밑자야 본전이니까 한번 뿌려보자 해가지고 그 계기가 돼가지고 분열박사를 여태 계속 쓰게 된 요인이에요. 이양 해기 전에 모판에다가 직접 뿌려서 아예 그냥 갖고 나가서 그냥 바로 심는 거로 그런 거로 지금 바꿔서 하고 있어요. 약간의 훼손은 있어도 뭐 그래도 일하는 데는 편하죠. 왜냐면은 그거 따로 뿌리려고 하면은 시간도 낭비되고 모짜리에서 그냥 비슷하기로 뿌려서 그냥 나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담당자가 또 뿌려서 나가는 게 좋다고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냥 뿌려서 나가요 이제. 효과는 딴 거보다 조금 효과는 난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고 우리 후배도 그 분열박사를 뿌리고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뿌리니까 아무래도 분열이 딱 안 뿌린 것보다 분열이 좀 난 것 같아요. 확실히 딴 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맨 처음에는 잘 몰랐을 적에는 도복이 좀 있었어요. 시기를 놓쳐보니까 도복이 좀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시기를 맞춰서 하니까 도복이 아무래도 덜 되고 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안 쓰러지냐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내가 고생한 만큼은 그 분열박사 뿌리면은 고생한 만큼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수확량으로 따지면은 한 10%에서 한 20% 정도는 차이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고시가리 하다 보니까 거기서 미질 검사를 다 하고 있어요. 재원율 같은 경우에는 거의 82% 이상 때는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것보다 분열박사 하니까 재원율도 좋아지더라고요. 주변 분들은 어떻게 했길래 빳빳하게 서 있고 벼가 이렇게 잘 됐냐고 그 얘기를 물어보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그래서 저는 약을 분열박사나 액토신이나 다 뿌려서 드론으로 다 뿌리니까 그걸 주위에서 다 보고 있죠. 동네 분들이. 지속적으로도 계속 쓸 거고 뭐 투자해놓은 만큼 농사도 그만큼 효과를 보니까 만족을 느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농사꾼이 농사가 잘 되면 그마저 더 좋은 게 없다고 봅니다. 제가 분열박사 쓴 지는 한 이제 3년인가 4년째 됐는데 안 쓰신 분들도 아 뭐 뿌렸냐고 물어봐요. 물어보면 분열박사 뿌리고 했다라면 그분들도 호기심에 사서 뿌려본 분들이 있어요. 개 중에. 그런 분들은 다시 찾아요. 분열박사를. 벌써 벼포기가 벌써 틀려지는데 예? 한두 개 나올 거 세네 개씩 나와봐요 거기서 그만큼 소출도 늘고 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분열박사 참 좋으니까 앞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바이오플랫 화이팅! 분열박사 화이팅!